안녕하세요, 딩군입니다. 오늘도 우버디아가 나왔구요. 이번에는 이 조동넥 가지고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. 그 전에 이 해골드를 좀 준비해야 돼요. 소환물 잘 준비하고 한번 가봅시다. 여기다가 부활까지 조금 곁들여서 가도록 합시다. 제 간단한 스펙 말씀드리면은 아직 완성형은 아니고 뉴비 조동넥이에요. 뭐 수수께끼랑 데스웹 그리고 뭐 샤코, 마라, 트랑 3셋에다가 불카토스 하나 그리고 그냥 패케링 하나 그리고 뭐 요렇게 돼있고 패케 30이에요 그리고 독각 마이너스 86, 독 기술 피해 플러스 37% 요렇게 나오고요. 데미지 대충 8000에서 8200 정도? 이 정도 나오고요. 아, 그리고 제 용병 세팅은 순종, 배신, 흡혈귀 이렇게 끼고 있어요. 카우라도 데리고 올게요. 그러면은 여기서 우버디아를 만나겠죠? 우버디아 만나면은 우버디아한테 인사만 하고 들어가가지고 카우방 가서 카우 애들 좀 데려옵시다. 이 중요한 시체 원들은 냅두고. 오케이, 우버디아 봤어요. 그리고 아고리 통찰이고요. 오케이, 조금만. 풀로 소환 다 할게요. 지금 보면은 해골이 요정도. 사실 약하죠. 얘는 있으나 마나 할거고 리바이브도 뭐 한 요정도. 14스킬이네요 갑시다. 오, 오, 해골 다 죽었구요. 보통 우버디아 잡을 때 용병을 살리는 편인데 이건 안 되죠. 용병 죽으면 안 돼요. 잡았다. 이렇게 조동넥으로 우버디아 잡아봤어요.